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연일 제주도를 찾은 중국 관광객의 몰상식하거나 무개념적인 행동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참 그냥 문화 차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난감하기 이를 데 없지만 더욱 우리를 난감하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런 일이 어제 오늘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과 중국 관광객 유커들의 행동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유커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최근에 중국인 한 엄마가 아이를 길가에서 똥을 누게 방치하는 사진이 매스컴을 온통 뜨겁게 달궜지만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대로변에서 이런 일을 버젓이하고 뒷수습도 하지 않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편의점에 쓰레기산 만들기. 중국인 손님들이 몰려와 제주 편의점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또 있죠. 호텔과 공항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기. 아니, 요즘 우리들은 숙소를 나올 때면 분리수거까지 하고 나오는데 중국인들은 숙소는 그냥 더럽혀도 되는 곳으로 아는 모양입니다. 공중화장실 세면대에서 발 씻기. 뭐라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뷔페 싹쓸이 아수라장 만들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중국인이 태국에서 촬영하고 중국 SNS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대단하죠? 저도 아주 오래전에 여행가서 이런 일을 직접 겪어봤습니다. 평온했던 장소가 식사가 나오자 갑자기 돗대기 시장으로 바뀌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훑고 지나가면 음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간신히 점심 먹었어요. 우리도 한때 세계 곳곳에서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불리던 때가 있었으니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가 중국 섬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인들의 제주 땅 싹쓸이에 대한 우려 기사가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중국인들의 제주 땅 사모으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대만 언론에서조차 경고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2008년 비자 없이도 30일간 머물 수 있게 되면서 제주도는 단숨에 중국인들이 사랑하는 해외여행지로 등극했습니다. 절정에 이르렀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16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았는데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동안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을 통 털어서 비교해보자면 그 비중이 8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관광뿐만 아니라 투자도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부터는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라는 것이 제주 지역에 첫 도입되었거든요.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는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또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2022년까지 제주도는 1,909건, 1조 2,586억 원의 투자를 외국인으로부터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반면 부동산 가격 과열,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나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이라는 이슈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중국인이 얼마나 제주도 땅을 많이 샀냐 하면 코로나로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말 기준해서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다시 중국인들의 제주도 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지난해 2023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 4명 중 3명 이상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서 관광 휴양 시설 투자 이민 제도로 이름이 바뀐 이 제도를 통해 외국인이 콘도 등 관광 숙박시설에 투자한 건수는 3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76.9%에 해당되는 최소 30건이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인이 제주도의 관광 숙박시설을 이렇게나 많이 사들이면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제주도에 놀러와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에 머물고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관광단지에서
쇼핑하고 놀다가 가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제주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밀려온다고 해도 돈은 중국인이 다 벌고 제주도민들은 중국인이 버리고 간 쓰레기나 치워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일방적으로 국내 부동산 소유를 하게 되면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우리 한국인들이 임차인으로 들어가야 하는 등 국민들의 주거 안정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도 좋지만 이젠 좀 정도껏 하시자고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이제 제주도를 넘어서 경기도, 서울도 곧 중국에 넘어갈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듯 싶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